안녕하세요. 백두산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반려동물 기청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려동물의 기청소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기질환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귀 안에 이물이라든지 기지 이런 것들은 잘 생기지 않지만 약간의 기름성 분비물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청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안전한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계셨을 때 기청소할 수 있는 보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주둥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요렇게 손을 이용해서 주둥이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힘을 주는 대신에 팔 안쪽 부분을 이용해서 강아지 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할 때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여기 옆구리에 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강아지들이 움직이고 하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옆구리에 끼신 다음에 귀를 이렇게 하시면 치아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우선 귀에 있는 털을 뽑기 위해서 이어 파우더를 이용해서 뿌려줍니다. 그리고 파우더가 잘 분배되도록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귀에 있는 털을 한 번에 많이 섞지 마시고 조금씩 잡아서 뿌려줍니다. 귀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귀청소제를 가득 넣어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가득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가볍게 문질러주십니다. 흘러나오는 것들만 집에 있는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면봉이나 귀 안에 들어가는 솜을 이용해서 해주시지 마세요. 귀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소독제들을 빼내기 위해서 가볍게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털어! 그러면 기청소 끝! 마지막에는 잘했다고 간식을 줍니다. 안 먹어? 앞서 보신 것처럼 기청소는 상당히 쉽습니다. 조금만 숙달하시면 금방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은 꼭 기청소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 귀 속에 남아있는 귀 세정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두 방울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 하실 수 있는데, 시중에 파는 귀 세정제는 일반 물과 다르게 휘발성을 가진 액체로서 금방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 안에 남아있는 세정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충분히 많이 넣어서 세척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정보가 집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두산 수의사였습니다.